안녕하세요. 취미생활 덕후 김봉기입니다. 저희 유튜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좋은 유튜브를 위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눌러주세요. 덕후 2탄에서는 중국 송나라로 추정되는 가요한형 개두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5대 명유 중 하나인 가요입니다. 우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는 중앙에 환영으로 되어 있고 주어 입구는 개두형, 닭머리형이며 손잡이는 돌기가 붙어 있고 주둥이 주변에는 사기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매우 특이하고 희귀한 도자기입니다.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높이 27cm, 길이 15cm, 밑면 8cm, 입구 8.5cm로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으며 매우 아름다운 주우입니다. 태투는 매우 조밀하고 색은 항토색으로 보여지며 유약은 월백류로 보여지고 버터와 같은 매끄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자기는 두 쪽을 제작하여 붙인 흔적이 있고 밑면은 편편하게 제작되었으며 유약이 없고 호테토 흔적이 나타나 보입니다. 호테토는 밑면에 흙을 깔아 도자기를 구운 것을 말합니다. 몸통에는 빙렬이 자자하고 복잡하며 빙렬이 자연스럽고 명쾌하여 조화로운 감이 있습니다. 몸통이나 입구, 손잡이 등에 나타나 있는 노드로 볼 때 연대는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가요는 90년대 중국의 보따리 상인이 인천 항구로 가지고 온 것을 인천이 지인이 구입했던 것을 제가 15년 전에 구입해서 보관했던 것입니다. 매우 특이하고 기능적인 면과 조형적인 모양을 볼 때 중국 박물관 자료를 다 조사를 해봐도 가요 한양 개두형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요자기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요 탄생 배경으로 보면 송때 5대 명유이지만 지금까지 유지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해 내려오는 기물을 통해서 가요의 역사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금사철선이라는 빙렬이 있으며 빙렬은 최초에는 우연의 산물로 자기에 나타나는 일종의 결함이었을 것이지만 후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빙렬을 만들어 독특한 마감을 형성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태투에 함유진 철분으로 인하여 소성된 이후에 구연부의 굽이 짙은 자흑색을 띠게 되며 이를 자구철족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가요는 무강유에 속하며 유면에 소유강, 버터와 같이 부드러운 강택이 나타나였다고 합니다. 송때의 가요의 특징으로는 태토는 흑색이며 자구철족은 자흑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사철선이 나타나고 구슬을 모아 놓은 듯이 밀집된 기포가 있고 불투명한 유약의 유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청, 월백, 희청,
청황 등 여러 종류의 유색이 나타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송대 용촌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흑태의 태토 가요의 기본적인 특징은 유사하다고 합니다. 흑태, 자구철족, 금사철선, 기포밀집. 유색은 용촌청자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흑태가 아닌 송대 가요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토의 색은 짙은 회색, 엷은 회색, 황토색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구철족, 금사철선, 기포가 밀집, 유면은 불투명한 유탕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색은 분청, 월백, 회척, 청화색 등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박물관 자료는 수년 전부터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수백 점 됩니다. 제가 회귀 유물을 수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박물관 자료 등을 잘 살펴보시고 취미생활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낙양 박물관의 유물을 보시고 계십니다. 석각관을 확대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특이한 점을 보고 계십니다. 청동 유물을 보고 계십니다. 낙양 박물관 유물을 보고 계십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낭 박물관 유물을 보고 계십니다. 상구 박물관 유물을 보고 계십니다. 대당서식 박물관 유물을 보고 계십니다. 청동 거울입니다. 불도입니다.
트루판 박물관 유물을 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열심히 해서 중국 도자기 덕후 3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